그래서 벽계리까지 들어가자면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했죠. 아, 그 마지막 고개가 이 눈물재라는 고개다. 옛날에 볼방에서 이 고장에 시집을 왔던 새악시들이 종시 못 살고 떠났다고 해서 눈물의 고개라고 했지. 이야. 아니, 또 쉬어요? 그러다가는 해지기 전에 벽계리까지 갈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저 두견산을 예돌아서 옥사천 다리만 건너면 걔가 바로 우리 고향이다. 참, 아버지가 고향을 둔 지는 20년이라지요? 벌써 27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27년... 아버지를 알아볼 사람들이 아직 있을까요? 알아볼 사람 있겠지. 아버지! 아버지, 이게 도라지가 오라요? 도라지 꽃이 아름답다지요? 곱지. 그런데 이건 꽃이 없으니 섬싸가군요. 도라지 꽃은 뿌리를 위해서 빛난다. 꽃은 뿌리를 위해서 핀다. 이 마을은 언제인가 도라지라 불리우던 진성님이가 나에게 한 말이었지. 진성님. 언제나 나의 첫사랑을 추억할 때면 그 8월 추석 달밤부터 생각되는 것은 웬일일까? 야, 광석이, 저 두견산에 달이 뜨면 가서 성님을 데려오겠다고 했지? 응? 아, 어쩔래? 야, 저 보름달 잘도 생겼구나. 원보이, 꽁대 속을 태우는 성님 얼굴 같은 걸. 송화 같진 않고. 송화? 야, 그건 언니 발림급지도 못 가. 당나귀 발톱 같은 거. 뭘? 당나귀 발톱? 야, 그런 소리 마라. 너 송화 마음에 있어 하는 줄 내 모를 줄 알아.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비밀. 안 되겠어? 죽어도. 어디 보자. 야, 이래도 안 되겠어? 싫으면 관둬. 내 직접 가겠다. 어서 가봐라. 이거야 어디 보여야 쓰지? 언니. 응? 전기는 언제 넣었는데? 이쯤 저 눈물째 넘어가진 전기가 들어왔다니까. 전쟁만 아니었으면. 정말 하늘 아래 초떡니라더니. 언니, 거풀 심지 좀 덮어줄래? 넌 밤마다 뭘 그렇게 쓰니? 민청결정서 처안이라나? 민청결정서? 응. 그걸 왜 내가 쓰니? 민청위원장이 안 쓰고. 광석이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 그저 나만 보면 못 살게 군다. 참, 언니. 응? 언니 정말 시집가고 싶니? 이엔. 아이, 정신 빠진 소리.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반장이 시집가고 싶어 한다고. 어머나. 아이, 큰일 나겠네. 언니, 안 가지? 어디? 시집. 아이, 어서 그거나 쏘라. 언니, 가지마. 응?
아버지 전사하고 어머니 폭격에 돌아가고 이제 언니까지 가면 난 혼자 어떻게 살아? 응? 가지 마. 안 가. 난 안 가. 정말? 그럼 나하고 걸자. 냉새 오기면 까마귀 한 가지. 까마귀 한 가지. 저놈이 뽀꾸긴 밤낮도 모르는 모양이야. 언니. 어. 왜 그래? 내 깜빡 잊고 있었구나. 작업반 사무실에서 우리 마을 전망 계획을 토론하자고 했던 걸. 정말? 그럼 함께 가련? 아니. 포수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그놈의 뽀꾸기가 다음부턴 우리 집 앞에 와서 울지 못하게 할 테야. 송님이, 사실 말이지 난... 밤골 전망든 다 그렸어. 대충. 자. 참, 이 버들숲을 개간해서 논으로 풀 것도 계획했겠지. 그럼. 한 장에 다 그렸어. 송님이. 달이 참 밝아. 아이 참, 추석 달이니까. 성님이. 저, 한 장에 그린 것도 좋지만 따로따로 몇 장 더 그려줘. 전기화계, 논개간계, 그리고 이용집을 기화집으로 바꿀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작업반 담벽에 쭉 내다 붙이자요. 뭐, 담벽에? 네. 좋죠? 그건 그거고, 성님이. 어머나. 이보라고, 난 이 보름달이 뜨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이 참, 보름달은 내 달에도 또 뜰 텐데 뭐. 성님이. 성님이. 전망도. 야, 멋있는데? 정말 굉장하구나. 아니,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니? 아, 이걸 몸봉동무가 구상한 거래. 그래, 잘하지. 오, 그래서 송님 언니가 원봉동무한테 홀딱 반한 게 아니야? 얘들아, 오늘 로터를 따기 위해서 우리 분조가 1등을 해야지. 어머들,
밤에 한다 안 됐어 따야 다털이를 많이 따. 그래? 야, 그런데 이 나무는 너무나 걱정 마라. 아니 너, 채, 빨리 가서 퍼대나 가져와. 조심해. 성님이. 아이 참, 뽁구기 소리를 내지 말아요. 왜? 우리 성화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래? 참, 전망대를 내다붙였더군요. 봤어? 응. 어때? 멋있어. 자, 성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도라지 거. 아니, 도라지 철이 언젠데 아직 이런 꽃이 있어. 내 심장 속에서 피었지. 고마워. 난 산속의 꽃 중에 이 보라색 도라지 꽃이 제일 좋아. 그럼 내년 봄엔 도라지를 집들 안에 가져다 심는 게 어때? 아이 참, 도라지 꽃은 산속에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도라진 깊은 산속에서만 핀대요. 진달랜, 날 좀 봐주세요. 내가 곱지요. 하고 산기슭에 핀다면 도라지 꽃은 제발 절 보지 마세요. 부끄러움 못 견디겠어요. 하고 나만 보는 곳에 혼자 핀다나. 그래서 더 곱지. 원봉 동무도 도라지 꽃을 좋아해. 송님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아이 참. 송님이. 어머나. 사실 말이지, 난 송님이와 하루빨리 살고 싶어. 난. 알아요, 다. 시집 올래? 정말? 송님이? 예. 아, 이게 뭐야? 어디 보자 했지? 밤마다 헐려내더니. 성화야, 떨어질 나와서 내려와. 죽기 싫어. 언니. 엉터리야! 송아야, 내가 싫다면 난 물러나겠다. 너도 알지 않니? 나도 애정 때 아버지 징병 나가 안 오고 어머니 알타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살기 외로워서 간 거야. 난 몰라! 다 보기 싫어! 송아! 세상에 신혼부부 첫나들이 정말 멋있구나. 멋있어요. 어디 백길이 새색시들 다시 한번 쭉 봅시다. 한북도에서 황해도에서 엊그제 시집 올 땐 모두가 비맞은 참새들 같더니 오늘은 황소 같은 남편들을 저가 앞세우고 친정나들이 가는 게 모두가 봉황사 같구나. 병사님, 저 소용돌락 도로들이 다 우리 농장에 오는 건가? 그럼. 이야. 우리 백길이 대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늘어나지. 이게 모두 어버이 수령님의 선물이야. 병탄이, 우리 갈령장 용기가 토론을 했다지. 울면서 했지. 어버이 수령님의 작은 수첩에 우리 백길이 농장이 못 사는 농장으로 적혀 있어서 무엇이 좀 생기면 당해서는 이렇게 우리부터 준다는 게야. 그건 다 옛날인데. 그래서 관련장 용기는 울면서 제기했어. 어버이 수령님, 이제는 우리 백길이 농장을 잘 사는 농장 축에놓고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이야. 그런데 갈견장 동지는요? 네, 뒤에. 저기 차가 와요. 갈견장 동지!
너도 알지 않니? 나도 외정 때 아버지 진명 나가 안 오고 어머니 알타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살기 외로워서 그런 거야. 난 몰라. 다 보기 싫어. 송아. 아버지 왜 그래요? 아는 사이예요? 송화가? 송화요? 아니 그럼 저 관리현장이 바로... 관리현장 동지! 관리현장 동지!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들은 다 가지고 가요? 네, 관리현장 씨가... 꿀은? 네, 산청준 2kg씩... 그래, 내 읍에서 포도수를 가지고 왔어. 예. 가져가서 부모님들께 드리세요. 아니야. 우리도 내년부턴 과실수를 뽑자요. 이야, 이거 너무... 예, 갑니다! 포도수? 자, 이건 농장에 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만 우리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그만두십시오. 난 다 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벽계리가 잘 산다는 걸 세상에 대고 뽐내고 싶어. 저 눈물대를 넘으면서 정신 못 살고 떠난 사람들이 통곡했었지. 관련자 농진 또 옛날 얘길. 아니, 옛날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천나들이 가는 새색시들한테 강낭떡 한 줄기밖에 못 해주던 게 그리 먼 옛날은 아니라니까. 아, 자, 그럼 잘들 갔다 와요. 예. 가만, 그리고 우리 마을로 시집오겠다는 처녀들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다 내려세요. 아니, 아니, 그건 곤란합니다. 왜? 우리 벽계리 처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서 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저산 너머 끝까지 울려가는 메아리 메아리 황금살을 갖고는 노동의 보람찬 노래소리 아 정다오 나의 고향이여 너보다 좋은 건 몰라라 세령아 예. 이 다리가 바로 송림 다리란다. 옛날엔 여기에 징검 다리가 있었지. 세령아. 예. 이젠 너 혼자 들어가 봐라. 예? 나 혼자요? 이 아버진 올 수 있는 데까진 다 왔다. 아니 그럼 이에까지 오신 건? 너한테 고향을 알려주자고 왔다. 아버지. 너 내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왔지? 예, 여기 있어요. 세령아. 저 밤골뒷산 구옥바이라는데 내 할머니 묘가 있다. 찾아가서 내 대신 술 한잔 정이 붓거라. 예,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그 편지는 아무에게나 척척 내보이지 마라. 정 일이 막다른 골목에 들면 리당에 찾아가서 이 아버지가 고향 사람들 앞으로 써보낸 속죄의 편지라고 해라. 알겠어요. 장차 아버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내 걱정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세령아, 인차 편지해라. 예. 그럼 난 간다.
아휴, 저걸 어쩌나? 비실라 이상하지? 나가자. 어쩌나? 아니지.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이 산골 농장으로 자원했단 말이죠? 네,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아니요, 저 우리 벽계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계절 새는 여기다 보금자를 펴지 말라. 난 계절조가 아니요. 정말? 정말. 난 달래라고 해요, 거긴. 박세령이요. 네. 박세령? 예. 하필 박가성일 게 뭐라? 아니, 박가성이 어째서? 아니, 괜히 우리 어머니가 싫어해서. 어머니가요? 일 없어요. 내 우리 어머니한테 잘 얘기할게요. 저 우리 어머니는 여기 관련장이에요. 예? 아니, 그럼 동모머니가 진성아? 아니, 우리 어머니 알아요? 예, 좀. 그러니 동무 이모가 성님. 아야, 이모까지? 동무도 대친 누구예요? 박세령. 고향이 벽계리라고? 예. 아버지 이름이 뭔데? 아버지가 안 계시오?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어째서? 좋습니다. 난 박원보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오? 아버지가 보냈어요. 예. 언니, 원봉이 아들이 제 고향이라고 찾아왔어. 그 사람은 어째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어. 어서 돌아와요. 서, 아까보다 허리 상한데도. 별 걱정. 자, 빨리요. 좋아. 동문이 저렇게 꿈을 그릴까? 글쎄 말이야. 정말 힘들어요. 봉오리인가? 야, 원벌. 일이란 원래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부엄을 줘도 힘들지 않고 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똥 먹기도 오금이가 아픈 거야. 너라는 생활로 건방지게. 나갑시! 성화, 성림 반장은 어디 갔어? 관리원에 갔잖아. 왜? 내가 할 게 뭐람. 그좀 다보구만. 얘들아, 노래나 부르자. 오라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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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이야? 응. 요즘은 무슨 생각을 그리 해? 응. 자, 아직 따끈따끈해. 어서 들어. 참, 보들스 개간이 결정됐어. 관리위원장 아저씨랑 뭐 거기서 한 설계가 제일이라나. 그래. 난 막 창피해서. 왜? 그저 곱지 띨 써서 겨우 한 마리 뺏어왔어. 우리도 이제부터 양을 치자고 하는데 양살 하나 만들어줘. 거다 치우라. 그까지 양이나 친다고 우리 신세가 달라질 것 같아. 왜 그래? 성님이, 내 오늘 꼭 할 말이 있어 그러니 일이 끝나면 저 퍼포트로 좀 나오라. 야, 참, 얘가 어디 갔을까? 왔어? 어디 있어? 아이 글쎄, 곰맹골 같은 게 아직 안 와서 그러지 않아? 진성님 덕무, 뻐국새 소리면 다 애연인 줄 아오? 엄마, 누구예요? 언니, 나야 나! 너 정말 조그만 게 왜 까불대니? 내가 왜 조그매? 적어도 21살에 처녀라나? 아이 참, 나 회의 간다. 그 회의는 밤낮 달 뜰 때만 하는 회의인가? 넌 또? 치. 랄라랄라랄라. 아랫목에 밥이 있다. 이 편진 언제 온 거야? 열흘 전에. 거기 생각은 어때? 난 성님이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도시로 떠나겠어. 우리 외삼촌은 벌써 직장 자리도 다 알아봤대. 그래. 어쩔래? 가지. 응?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야 우리가 나서 자란 고향인데. 고향? 고향이라는 게 뭐 말라 죽은 거야. 어디 가서나 종들면 다 고향이지. 아이 참. 왜? 이 심산벽기천에 무슨 미련이라도 있어? 그럼 뭐 자기는 아무 미련도 없나? 강냉이 봐. 삼복도 위에 세벌김, 돌찌개. 여기에 미련이 있다는 건가? 여기에 무슨 생활이 있어?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나? 새 옷이 생기니 입고 나설 때가 있나? 그저 파고, 신고, 베고, 또 파고. 제발 그만해. 아직 전기불도 없는 심산유곡. 전기는 인증 와. 내일부터 두견산에서 전선댁감을 찍기 시작하지 않아? 내일부터? 그게 저 두견산을 돌아 눈물질을 넘어오자면 아마 100년을 걸게야. 송님이, 이젠 내 아내나 같지? 그러니 남자의 뜻을 따라야지. 내 어디 가선들 송님이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겠어? 응? 저, 이봐. 제발 반대 말어. 송내미, 사실 말이지 우린 청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어. 생활을 선택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오모간다! 자, 소떡이 제도 준비됐으면 넘기라고! 네! 빨리! 반장 도모, 네. 전 쉬울까요? 아니, 일 없어요. 이게 몇 대째예요? 예,
숨을 안 대제매다. 야, 눈이 녹기 전에 다 끌어내려야 할 텐데. 예? 눈 녹기 전에요? 그럼요. 욕심도원. 그래야 봄철부터 전선 뗄 세우지요. 사람의 일은 결심할 탓이래요. 아, 그래야 그렇죠. 전기가 전우물대 넘어까지 왔어요. 자. 그래요? 예. 언니! 어? 언니! 언니! 오늘 밤에 우배영화 호경 가자요. 뭐 옷까지? 아이, 겨우 사슴이끼린걸. 새영화인데? 멋있대. 그래. 어. 야, 가자고. 누가 저한테 물었다? 넌 그저 만나기만 하면. 성화야, 이걸 마저 해라. 응? 언니 어디가? 어, 밤거래. 성환 별걸 다 물어. 뻔하지. 뭐가 말이야? 뻐꾸기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뻐꾸기가 어째서? 난 뻐꾸 새소리 듣기 좋더라. 뭐가 좋아? 노래나 잘 부르면 좋은가? 제둥지도 틀기 싫어서 산비둘기 등지에 몰래 알을 낳고 달아나는 건달새.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 아니고 근면한 산비둘기가 알을 까서 새끼를 키워준다오. 그래? 그런데도 뭐 뻐국새가 좋다고? 우리 아저씨는 뻐국새가 아니야. 어? 벌써 아저씨라? 아저씨 아니고 어서 텁이나 당겨요. 어때? 부럽지 않아? 부러워. 그런데도 이봐, 농촌이 도시를 따라잡다면 적어도 100년 남아 걸린대. 100년? 그럼요. 접이라고? 예? 언니, 어떻게 할래? 그 사람과 헤어져? 뭐? 예, 뻐꾸기 같은 거 다른 남자 없을까 봐? 뭐야, 너 정말 맞아보겠니? 아야! 성화야,
그럼 따라갈게지. 고양이 그 보고 다 버리고 범벙이를 따라갈게지. 왜 못 살게 구는 거야? 다쳤니? 보기 싫어. 어디 보자. 언니.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해? 난 더 못 견디겠어. 놔. 10년만 기다리자요. 그럼 여기도. 듣기 싫어. 난 혼자 못 있겠어. 다시 한번 생각했죠. 손님이. 나 역시 너 없인 못 살겠다. 나도 부모 없고 너도 고아로 난 널 누이처럼 동생처럼 사랑해왔어. 그런데 종시에 헤어지자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묻겠어. 나와 함께 가지? 가겠어, 안 가겠어? 좋아. 난 널 버리면 버렸지. 내 희망을, 내 포부를 버릴 수는 없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럼 잘 가. 뭐라고? 잘 가라고? 송님이 후회 말어.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야. 난 가. 가겠어요? 간다. 좋아요. 가대, 이걸 짓밟고 가라요. 이걸 거기서 그랬죠? 내가 그랬다. 이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동료의 희망도 사랑도 다 가짜였다는 걸 증명하고 가라요. 정신 나갔니? 그냥 어? 절대 못 가! 비켜! 어디? 다시 한번 손찌검을 해봐! 정말 못 지키겠어? 죽고 싶어? 비켜! 그래, 날 때리겠어. 어디 때려봐요. 날 죽이긴 갈 수 있지만 그냥은 절대 못 가! 여기다 수표하고 가세요. 수표? 무슨 수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죽어서도 고향 땅에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세요. 송화야? 고향을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어서 읽어보고 수표하라요. 다시 찾아오겠니?
있어요. 만일 훗날에 고향에 다시 찾아오면 난 이 노절한 맹세를 저 구복 바위에 종으로 새기게 하겠어요. 두고두고 벌 수 있게. 잘 있거라. 다시 안 만나길 바래요. 언니! 언니 어디 있어? 언니야! 언니! 못 사는 고장이라고 떠나는 걸. 사람마다 자기의 행복을 찾아갈 권리가 있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 기어이 우리 고향을 행복의 낙원으로, 무릉도원으로 만들고야 말 테야. 정말, 정말. 나도 믿는다. 어떤 사람은 100년 있어도 안 된다지만, 난 10년 안에. 죽어도 10년 안에. 언니.
아버지, 그럼 나 구락부에 가볼래요? 아참 아버지, 엄마 오면 세종이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네. 아, 알았다니까. 응? 아버지도 참. 오셨어요? 참 그런데 여보. 예. 새로 자원해 왔다는 정년이 원본의 아들이란 게 사실이요? 네. 사실이었구만. 여보. 예. 원본의 생각을 하오? 아니요. 그가 떠나던 날 밤, 민청회의에서 당신이 하던 말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당신은 가슴을 치며 털어냈지요. 고향을 사랑한 사람은 죽어서도 돌아올 수 있지만 제 고향을 버린 사람은 살아있다 해도 귀향할 권리가 없다고요. 원보이가 무엇을 몰랐는가?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노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창조된다는 걸 정식 깨닫지 못했거든. 참 달래한데 그 얘기를 해주었어? 아니요. 그 청년이 원봉이 아들이란 걸 어떻게? 아직 말하지 마오. 이 구락부도와는 처음 박원봉이란 사람이 몇십 년 전 우리 농장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머리 좋고 재간 있고 그런 데 갔죠. 그 사람이 설계한 건데 후에 군에서 거쳐줬어요. 어때요? 이걸 농장 자체 힘으로 줬단 말이요? 왜? 거짓말 같아요? 난 거짓말 하지 몰라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오. 그럼 다음엔 저기 다가서랑 유천이랑 보고 잉어멋에 가서 쉬자요. 예. 가자요. 저기 봐요, 저기. 이야, 아니, 저거. 야. 어때요? 이 멋은 언제 생겼나요? 전 관련장 때인데. 전 관련장이요? 네. 우리 이모였어요. 산골에 무슨 물고기냐고 하면서 간부들까지 머리 흔드는 것을 기어이 해냈대요. 우리 이모는 우리 뽀르처럼 남들이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변혁을 우리는 10년 안에 하자고 하면서 글쎄 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끝내 해냈대요. 아니 왜 그래요? 머리 아파요? 아니요. 그럼 합세 갈섬 쉬었다가 우리 논보레 가볼까요? 논보레요? 네. 아니 여기 어디 논이 있는가요? 아, 저기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 보들숲을 개간한 논이 있어요. 아, 보들숲? 아니, 아, 저 우리 관리원장 딸은 어디서 저렇게 잘생긴 청각을 하나 채웠다오. 포기, 제 발로 굴러왔대요. 아, 달래나무! 네? 쉬는 시간인데 올라가서 햇밤 청결하지 않겠어? 아, 네, 밤 청결을 해봤어요. 듣긴 했는데. 둘이 먹다 셋이고도 몰라요. 가자요. 야, 잘 이겼나? 더 힘을 잡수라요. 그렇지 않다간 탁 칠 수 있어요? 예. 야, 이거 꿀맛이구나. 둘이 복당 하나지고도 모르겠는걸. 아, 뭐 편했네. 뭘 보기만 해요? 옷 잡수라요. 저 이걸. 야, 처음 해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되지 않았어요? 알아요. 아, 어디? 보자요. 아, 일 없어요. 응? 아, 코놈의 밤을? 이제부터 내가 주는 걸 잡수라요. 자, 먹기만 하겠나? 노래를 부르자고. 내 고향님 미아리. 두견 사라. 조선 노보 끝까지 울려가는 메아리 메아리. 사를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래소리 아 정다운 나의 고향이여 무엇보다 좋은 건 몰라라 푸른 하늘 저 멀리 불려가는 내 고향의
건 몰라라. 그 청년을 이젠 보내라는데 넌 왜 아직 놔주질 않니? 응? 아이 참 엄마도 큰일 나겠네. 큰일이라니. 세종동문 우리 고향에 뿌리를 내리겠대요. 그런데 어머니 뿌리를? 지금 뿌리를 들고 다니는 청년이 한둘인 줄 아니? 그 청년에게 말해라. 우리 벽계리엔 계절조가 둥지를 틀 자리가 없다고. 벌써 말했어요. 그런데 자긴 계절조가 아니래요. 어머니 왜 그 동물을 그렇게 미워해요? 네? 넌 그가 누군 줄 아니? 그가 바로 네 이모의 가슴에 원한의 멋을 받고 달아난 박원봉이란 사람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한테 물어봐라. 네. 세종동무, 그게 정말이나요? 저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인의 가슴에 칼을 박고 간 사람이 바로... 그만해! 난 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영혼 관련장인 이모의 가슴 아픈 인생담을 들으면서 그 박원동이란 사람을 저주해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한번 찾아가서 고향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보려고 했댔어요. 당일 제 고장이 못 산다고 침을 뱉고 달아난 사람이 행복이 얼마나 높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대신 오지 않았어? 뭐 다래요? 아버지 죄 많은 과거를 빌고 잃었던 고향을 다시 찾죠. 가라요. 달래까지. 그래요. 제 손으로 피 흘려서 이 땅을 낙원으로 건설한 고향 사람들의 심장이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아니 몰라요. 동물 이 벽계리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그것만이 행복의 원천이란 말이 참으로 생활의 진리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꼈어. 야, 반장 언니, 좀 쉬자. 네, 그러자요. 마저 하자. 내일은 조합적인 휴식일이고 모레부터는 봄갈이를 시작해야 하죠. 야, 언니 머릿속엔 그저 일이 꽉 찼네. 아, 저돌이면 우리 밤골은 귀하를 다 씌우고도 남겠어요. 아이, 밤골만 씌워선 되니? 우리 벽계리 땅에 초가집을 한 채도 남겨두지 말자는 게 나. 야, 정말 멋있겠구나.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 농촌에서 이 밥에 고깃국에 기와집을 쓰고 사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진 벌써 기르기 시작한 게고 이제 금년 중에 기와를 다 씌우고 앞으로 벼농사만 지으면 리상은 실현되지 않니? 아니, 그러니 리상이라는 게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음 먹이지. 네. 자, 또 시작해봅시다. 자, 그런데 언니, 어? 네. 한때 이 벽계리를 사람 못 살 고장이라고 하면서 아예 없애달라고 나라에 진정서까지 내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도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해방 직후에 장군님께서 저 고개 넘어 직산에 오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사람이 그런 걸 써가지고 장군님을 찾아갔댔다는 거. 장군님께요? 장군님께서는 그 진정서를 보시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벌방도 내 나라 땅이고 산골도 내 나라 땅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그 땅을 그리도 쉽게 버릴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항일 발지산들은 그 한치의 땅을 위해 눈보라치는 만주 광야에서 15여 성상이나 피 흘려 싸웠다고 말씀하셨대. 정말 우리 한치 한치의 땅에
투사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니. 그래서 우린 이 땅을 기름지게 갖고 사는 거야. 네. 네. 참, 언니, 하나 물어볼 테니 성내지 않을래요? 성은? 언니, 그래서 애인보다 고향을 더 귀중히 했지요? 넌 갑자기 무슨... 언니, 아직도 원봉동으로 기다리나요? 그런데 왜 성화를 먼저 씹어내려 해요? 그야 애인이 있지 않니? 언니, 그 사람을 기다리죠? 예, 정말. 떠난 지 다섯 해나 된 사람이 다시 올까? 정심이 올라온다! 아니... 아이고, 우물주반장님! 수고하십니까, 그러만. 수고하십니까. 우리 반장 어디 있어? 네. 반장, 전보가 왔어. 전보요. 기회가 정말 우리 둘 사이의 마지막 기회야. 훗날에 가서 울면 뭐래? 응? 그동안 외삼촌한테 가 있었어요? 거기도 좀 있고 직업이 시원치 않아 옮기는 중이야. 원산에 있는 친구 하나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야. 네. 손님. 이젠 함께 가자고. 도시에 처녀가 없어서 5년이나 참고 이렇게 찾아온 줄 알아? 가지. 자, 잡혀도 다 샀어. 원봉동무. 속님이. 내 속님이 데려다가 멋들어지게 살 테야. 벽길이 사람들이 부러워 죽어나게 말이야. 빨리 결심해. 송님이. 전 강냉이 밥에 도장국을 먹어도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서 살겠어요. 입에 침 마른 소리.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이 밥에 고깃국을 얻어먹느니 재고장에서 제 손으로 가꾼 강냉이 밥으로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뭐라고?
그 산골이 뭘 그리 좋아서. 잘나도 못나도 우리 고향이 제일 아니야. 제발 자기 고향을 욕하지 말아요. 좋아. 그 산골에서 한평생 잘 살라.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뜨내기 생각을 가지고는 어디 가든 행복을 찾지 못해요. 언제든지 꼭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가 후회하는가 하는 건 후회 두고 보자. 네가 상을 참 잘 차려주었구나. 예. 언니가 왜 이렇게 늦을까? 아, 이거 반장이 와야 시작할 텐데. 그러겠어요. 반장! 반장이 왔어! 왔구나. 늦어서 미안해요. 자, 이젠 시작해보자고. 아, 오셨어요. 아, 기다렸네. 성화야, 축하한다. 언니, 광석동무, 우리 성화 변치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자, 한 잔, 어서 한 잔. 야. 성화야, 이 기쁜 날에 먼저 언니한테 한 잔 부으려. 어머나, 아버님. 아니, 어서. 그런 게 아닐세. 어서. 그만둬. 언니, 성화야. 여러분,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를까요? 불러도 이롭죠? 좋습니다. 예수 피던 가
일어나 억제지지 말고. 자, 미안해요. 자, 좋습니다. 자, 반장 너무. 네. 빨리 흙을. 거기 다 됐어요. 네, 빨리죠. 자, 빨리요. 네. 자, 받아요. 올라간다. 그렇지. 낙후한 역사의 흔적이여, 이 벽계리에서 영원히 물러가라. 호가집 없는 내 고향이여. 오는 하지만 말고요. 오, 일을 하자네. 양도 치고 물고기도 기르고 논도 풀어야 하리. 옳지, 논도 풀어야 하리. 하하하, 웃을 일이 아니라네. 우리의 힘으로 타가소랑 구락부랑 짓기가 허란 것이 아니라네. 자, 그냥 기릅시다. 우리 이모는 늘 제 피땀으로 가꾼 고향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대요. 정말 이모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저국이 없듯이 고향도 하나를 끝까지 가꾸고 사랑했어요. 달리야, 너 신문 봤니? 아니, 왜? 글쎄, 우리 도끼를 영웅에 담았어. 군대에 나간 기록이 오빠 있지? 응. 글쎄, 영웅이 됐구나. 아니, 기록이 오빠가? 응, 우리 하라청에서 뭐, 영웅 받을 준비를 선택이 하라지라. 안녕하십니까, 관련된 걸지. 길복이, 정말 용이 됐구만. 응? 축하해요. 자, 이만하면 고향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지요. 그러면요, 조국의 기쁨을 주고 고향을 영광으로 떨친 사람은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용을 쳐올립시다. 세룡아, 이 아버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잃은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더니 나이 들면서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로구나. 길복 동무, 이건 우리 표끼리의 연역사야. 여기에 용들의 이름이 첫 자리에 있어. 자, 부연장 동무가 두 번째 용을 등록하세요. 아니, 관리원장 동무가 쓰시오. 그럴까요? 예. 자, 두 번째 용을 등록했어요. 제 이름이 비록 진성님 동지와 나란히 있지만 당과 혁명이 바친 그 충성심은 저와 대비도 안 됩니다. 전 여러분들 앞에 그 어디 가서나 진성님 동지처럼 고향을 빛내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걸로 하는데 못 들어가요. 아이, 참, 오늘 들어간다고 그래 정말. 달래야, 놔둬라. 네. 동무, 들어와요. 난 더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난 27년 전 저 하나의 안락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난 박원도의 아들입니다. 또? 원봉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영웅은 못될지언정 역적은 되지 말랬는데 아버지는 고향 사람들 앞에 수치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요. 용서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전 진성님 동지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고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최후를 마치지만 않았다 해도 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용의 비와 넋이 하나의 전선대 한 장의 기와장이까지 깃들어 있는 이 땅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네, 용의 영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언니, 저 소리를 들었어. 그때도 언니가 양들을 구원하려 갔다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지. 20년 만에 처음 오는 강한 태풍과 폭우로 우리 벽계리 축산업에 큰 위험이 닥쳐왔댔지. 와! 와! 빨간 동무! 큰일 났어요! 이로 양자가 위험해요! 빨리! 부탁해요!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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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내 아버지! 검지를 몰아가요! 예! 이놈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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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뒷산에서 사기가 내리고 있어! 아니! 수로가! 양자가 다 대묻힐 수 있어! 빨리!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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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와! 나가자! 어서! 수로가 다 빠졌니? 네! 단내 아버지! 이젠 양들을 다 살린 것 같아요! 됐어! 관련자 동무! 예! 어쩌면 좋아요! 배꼽이 없어요! 뭐? 백기배 놈이 양말이냐? 네! 거차이 진짜! 자! 왜 그래요? 위험해요! 일 없어요! 아, 죽을 못 보! 자, 빨리 갑시다! 여기도 위험해요! 야, 순호가 빨리! 그까지 양 한 마리가 뭐라고? 그게 어떤 양이라고? 나라에서 산골 농민들을 위해 한 마리씩 골라서 보내주신 양인데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원봉 동무가 오면 용서해주라고 했었지. 정말 언니,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었어. 용서했다고